자, 마스크 고리 캡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프링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고리가 연결되는 부분, 그리고 끈은 4mm 로프끈을 사용하고요. 로프끈의 끝을 라이터로 살짝 가열해준 다음에 스프링 안에 로프를 끼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제일 끝에 스프링을 형집게로 눌러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쉽게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쪽 연결하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끈을 라이터로 다듬어 주시고 스프링 사이에 로프를 끼운 다음에 끝을 집게로 한번 살짝 눌러서 마무리해주면 고리가 완성됩니다. 마스크 한번 끼워볼게요. 랍스터 고리를 열고 끼워주고, 그다음에 랍스터 고리를 열고 끼워주고, 이렇게 쉽게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4mm 끈 사용하시면 되세요.